안에도 이제 뭐지 실내 클리닝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고 엔진 오일 교체 해놨고,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뭐 10피짜리 타이어로 교체 원하신다 해가지고 뒤에 4짝 네. 다 10피짜리로 교체 해놨습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올릴 거 찍으신 줄. 아, 네, 맞아요. 이게 뭐냐? 요거 붙인 차를 다시 가져오면 시세보다 50만원 100만원 더 쳐드려야 돼. 좋았던 점. 네, 서류는 여기 다 저희가 갖다 놨거든요. 계산서도 여기 있고 등록증 뭐 다 들어있어요. 저희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실내 클리닝이랑 외부 세차까지 다 해놨는데, 어제나 엊그저께 비가 와가지고 이 세차는 외부만 좀 지저분해졌다고. 안에도 다 네, 안에도 이제 뭐지 실내 클리닝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고 엔진 오일 교체 해놨고,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뭐 10피짜리 타이어로 교체 원하신다 해가지고 뒤에 4짝 네. 다 10피짜리로 교체 해놨습니다. 이 차량은 리프트가 달린 차량입니다. 21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44,000km 차량입니다. 얘는 그 동그란 스티커 안 붙여줘요? 아, 갔다 올게요. 제가 깜빡... 제가 먼저 붙여줘요. 어? 저 앞에 차인가요? 네. 아, 그럼 제가 두 장 갖고 올게요. 그러니까 저희 그거거든요. 나중에 만약에 다시 또 이제 여기 디젤 트럭에 판매해 주시면은 이게 저희한테 사셨다는 그거 인증이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이제 더 이렇게 다른 데보다는 더 해드리려고 그런 건데, 제가 갖고 올게요. 두 장 갖고 올게요. 그러면은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질 거야. 네, 이게 손님분께서 말씀하신 저희 스티커 동그라미 스티커고요. 요거를 붙여서 가시면은 나중에 저희 이쪽에 다시 판매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드린다는 의미도 됩니다. 스티커 저 위에 유리 쪽에다가 붙여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붙일게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. 여기 위에 뛰지 마세요. 뛰지 마세요. 후방 카메라니까. 하이패스 그 다시 등록하셔야 돼요. 그 전원 꾹 누르면 이렇게 단말 번호 나와요. 읽어줘요. 여러분 그걸로 그냥 쉽지 않으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가갖고 저 기계체로 들고 가면 제일 편해요. 네, 그러면 알아서 해드릴게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올릴 거 찍으시는 줄. 아, 네, 맞아요. 이제 가는 모습도 좀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그럼 조금 걸리실 것 같아서 네. 네, 또 연락 주시고요.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과장님한테 저기 네. 다른 차도 하세요 혹시? 어떤 승용차 같은 거? 승용차는 거의 저희가 이제 주력은 다 이제 화물차다 보니까. 아, 제가 저기 승용차 네, 저기 네. 하고 그 스타렉스 벤을 5벤을 하나 할까 싶어 가지고. 아, 그럼 지금 갖고 계시는 차를 판매하시고 네. 5벤을 구매. 네. 아, 근데 벤 쪽은 저희가 그 또 아니 3벤이랑 5벤이랑 다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같이 화물이에요. 아, 화물 쪽이면은 근데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저희 3배는 많이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말고 그냥 일반, 자가용으로 네, 제가 다른 일할 때 쓰려고. 아, 그럼 제가 그 과장님한테 그건 전달해 놓을게요.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연락 드리라고 그냥 전달해 놓을게요. 네, 예. 하면은 그냥 가까우니까 와가지고. 아, 어, 가까운 데 사시는 거예요? 천안이요. 아, 그럼 천안이면 가깝지. 아, 그렇죠, 가깝지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, 네, 수고하세요. 네. 네, 요렇게 리프트 달린 차량 손님께 전달 잘 완료했고요. 이제 지금 아직 부수적인 것들 정비하고 가신다고 하셔서 가보려고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언제든지 화물차 또는 영업용 넘버 필요하신 분들 디젤 트럭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